안녕하세요. 더스쿨 DJ 판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리뷰를 해볼 코르그사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용으로 되게 아주 자주 애용을 하는 건데,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야만 얘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뭐 무게가 보시다시피 되게 가볍고, 그리고 야 두께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거는 제가 그 스티커를 붙여놔서 그런데 짧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패드는 제가 봤을 때 NPC보다 굉장히 터치가 좋다고 생각이 돼. 자, 자세히 봅시다. 아, 벨로시티를 픽스를 해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픽스를 하게 되면 127 최고 값으로 벨로시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끄면, 자, 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벨로시티를 최고로 해놓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찍히죠. 터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먹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패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도 다 마찬가지고, 미디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라이브 연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VSTI들 그런 종류에서 어사인만 뭐 각자 제대로 걸어주면은 곡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리듬을 직접 손으로 찍어서 입력을 하는데 키보드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으로 오대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중고로 구입을 하시면 15만원대면 거의 뭐 다 사실 수 있으니까, NPC를 힘들게 비싸게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패드 중고를 구입을 하셔서 프로그램 연동을 해서 또 알차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각 패드가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패드가 있고, 그리고 각각 씬을 16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이 패드에 담을 수 있는 숫자가 16 곱하기 16 돼서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배터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패드를 어떻게 라이브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눈이 너무 부었는데. 지금 버전이 배터리 3인데 패드가 총 16개고요. 그리고 A, B, C, D 어쩌고저쩌고 8개 라인까지 만들 수 있어서 총 씬을 8개, 그리고 한 씬에 16가지 소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씬을 써서 빈 곳도 있고요. 소스를 넣는 방법은 웨이브를 간단히 드래그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프로그램과 여기 패드 컨트롤을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씬을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씬 1번,
신 2번 그리고 신 3번 이 패드 컨트롤은 어댑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 아웃풋, 인풋, 그리고 USB 그다음에 페달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USB 전원으로 돌릴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패드 컨트롤을 사용했던 제 최저 컴퓨터 사양이 노트북으로 듀얼 코어 1.7기가 배터리 프로그램과 세라토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사양이면 충분히 야외에서 퍼포먼스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능하시겠고요. 저도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찍었다.